변호사님, 사용 실적으로는 상표가 부착된 상품 원본을 특허상표청에 보내야 하나요? 아니요. 냄새 상표나 맛 상표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상표 심사관이 후각이나 미각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야 해서 실제 상품을 제출해야 하는데요. 그 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 상표가 관련 상품에 부착된 사진 또는 서비스표가 관련 서비스의 판매나 광고에 쓰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진을 제출하면 됩니다. 아, 상품 원본이나 상표 도안 자체로는 인정되지 않고 관련 사진 자료들을 제출해야 하는군요. 그런데 유형의 상품이냐, 혹은 무형의 서비스냐에 따라 낼수 있는 사용 증거물이 다른가 보네요. 먼저 상품에 대한 사용 실적 요건부터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해당 상표가 지정 상품과 관련하여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가장 흔한 예로는 상표가 부착된 제품 라벨이나 가격표, 상품을 담은 용기나 포장 상자 등이 있는데요. 반품을 위한 배송 라벨에 수신자 주소 섹션에만 상표가 표기된 경우는 안 되고요. 해당 상품을 판매하는 매장에서 제공하는 종이백이나 비닐봉지에 인쇄된 상표도 수용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상품 자체에 부착된 것만 인정되나요? 아니요, 상표가 보이게 찍은 판매 시점 전시물들도 수용됩니다. 예를 들어, 매장의 쇼윈도우 디스플레이, 배너, 매장 진열 선반 디스플레이, 음식 메뉴, 인포머셜처럼 소위 POP 디스플레이라고 불리우는 판매 시점 전시물, 상표와 함께 제품 상세 정보가 인쇄된 카탈로그, 제품 조립 매뉴얼, 상품 주문이 가능한 웹사이트 화면 등 전자적인 디스플레이도 사용 실적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때 상품을 판매 중인 웹사이트는 출연인이 직접 운영하는 웹사이트여야 하나요? 아니요,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나 이베이처럼 다른 소매 유통 기업이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입점된 사진을 쓰셔도 됩니다. 다만 웹사이트를 통해 주문할 수 있는 기능을 보여줘야 합니다. 만약에 상품 패키징이나 디스플레이에 상표를 부착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네, 천연가스 화학물질, 벌크 단위로 팔리는 곡물 같은 경우에는 상표를 직접 상품에 부착하기 힘들겠죠. 이런 경우엔 상표가 찍힌 통장, 선화증권, 배송서류 같은 것들로 대체할 수 있는데요. 다만 상품이나 패키징 자체에 상표 부착이 불가하다는 점을 출원인이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외의 상황에서는 통장이나 배송서류를 상표 사용 증거물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아, 잘 알겠습니다. 그럼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영화, 비디오, 녹음물일 때는요? 네, 그런 경우에는 해당 상표가 보이게 찍은 화상 스크린샷 사진이나 출력물을 제출해도 됩니다. 특히 다운로드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는 소비자가 다운로드, 구매할 수 있는 온라인 링크를 해당 웹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사용 실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들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반대로 상표 심사관으로부터 자주 거절당하는 사례도 안내해 주시겠어요? 네, 먼저 컴퓨터로 합성하거나 보정한 이미지는 해당 상품과 연관하여 실제 상거래에서 사용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이 같은 자료를 제출할 경우 사용 증거물 미비로 거절 통보를 받습니다. 최근 특허상표청에서 이 부분을 아주 엄격히 심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인위적인 조작이 아니더라도 더 예쁘고 프로페셔널하게 보이게 하기 위해 예를 들어 주름을 없애거나 배경색을 하얗게 지우거나 그림자를 없애기 위해 포토샵으로 상품이나 패키징 사진을 보정하는 경우 Digitally created or altered, 즉 디지털 방식으로 고쳤다는 이유로 등록 거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점꼭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상표가 부착된 상품 또는 패키징 사진이 포함되지 않은 광고 전단지, 브로셔, 보도자료 같은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상품의 사용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송장, 청구서, 명함, 레터헤드 편지용지 같은 기업 내부 문서도 상표의 사용 증거물로는 수용되지 않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